가슴살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가슴살 먼저 먹는데 유명진 씨는 완전 닭가슴살이네. 저도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은 닭가슴살 위주로 먹는데 네. 다른 것도 다 먹고 닭가슴살 아니 그러니까 예, 우선순위가 예.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아, 우선은 예, 닭가슴살. 예, 예. 저는 음식을 대할 때 한인점심 많이 드립니다. 다른 부위가 들으면 서운해할 수 있거든요. 아. 순수한 처질 뿐이지 닭가슴살이 조금 더 줬어. 이런 차이가 서운해할까봐. 다 좋아합니다. 예. 다 좋아해요. 대단하시네. 예, 조금만 더 그럴 뿐이에요. 예. 아, 이게 닭가슴살이 따뜻할 때는 부드러운데 식으면 조금 뻑뻑해져서 저는 가슴살을 먼저 먹는 편이고 좀 큰 닭을 먹다 보면은 다 먹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성인 남자여도. 그래서 이제 가슴살이 남는 경우에는 이제 식은 거를 케찹에 찍어가지고 또 케찹! 아. 아, 또 케찹이야. 아니, 순한 입맛 아니에요. 아니 치킨에는 아니, 케찹 아니에요? 아니 무슨 치킨에 무슨 케찹을 찍어 먹습니까? 케찹을 먹는 거죠, 그거는? 어? 미나도 케찹? 아니 처음 들어봤어. 그거봐요. 유딩 유딩 이상해. 여기서 이런 취급 받지 말고 저희 방송 오세요. 케찹이 뭐 케찹은요 여기 지금 책상에다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케찹이 왜? 아, 그러긴 하지. 팬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케찹. 아니, 그럼요. 케찹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아니 달죠, 시죠, 짜죠. 왜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미나는 어때요? 저도 근데 진짜 닭가슴살? 저도 닭가슴살 판데 근데 저는 다른 부위 먼저 먹어요. 전 약간 제일 맛있는 부위를 아껴뒀다가 먹는 뺏겨요! 그걸 아끼다가 뺏긴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 먹어요. 그럼요. 아. 아니 근데 박찬일 작가님은 내장 좋아하죠, 내장. 아 내장 좋죠. 닭내장. 예전엔 백숙으로 이렇게 닭을 잡아오면 모래집, 우리가 똥집이랑 모래집하고 간이랑 콩팥이 들어있어요. 콩팥. 요즘은 그 내장을 다 제거해서 유통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뭐 구해야 되는데 예전엔 닭을 잡으면 같이 딸려왔어요. 콩팥이 근데 무슨 맛이에요? 콩팥은 콩팥 간이랑 비슷합니다. 아, 되게 고소해요. 아니 근데 지금도 닭 내장 이렇게 내장. 파는 식당이 있어요. 어, 예. 어. 닭볶음탕 파면서도 닭 내장만 이렇게 볶음해서 파는 데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거.